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옐로우풋 육지거북이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 호박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친구가 옐로우풋이에요. 옐로우풋은 습도가 그래도 한 60도에서 80도 정도, 8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사육장에는 육지거북이에 넣어놓지 않는 습도 유지를 위해서 물도 좀 넣어놨고요. 저거 사이다 아닙니다. 물통입니다. 오늘은 치커리랑 애호박이랑 늙은 호박을 줬는데요. 오늘은 늙은 호박을 아주 잘 먹어요. 이 친구가 옐로우풋이고요. 크기가 그래도 여자 손바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손가락 말고 손바닥만. 먹는 게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잠깐 꺼내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옐로우풋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리에 노란 점이 있지요. 이렇게 등갑도 노랑노랑하지요. 자, 심지어 머리의 무늬도 노랑노랑하답니다.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옐로우풋이에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친구가 옐로우풋이고요. 자, 이렇게 뒤태도 아주 예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옐로우풋이고요. 다른 친구하고 다르게 아기 때는 등값이 이렇게 조금 무늬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요. 어우, 도망갑니다. 엄청 빠르죠? 이렇게 생겼고요. 배갑도 한번 볼까요? 배갑은 짜잔. 배갑은 이렇게 생겼대요. 오, 눈망울도 초롱초롱한 게 아주 건강하죠? 자, 크기를 제가 아까 손바닥, 제 손바닥 정도 된다고 했는데 크기가 요렇게 요만해요. 보이시나요? 아, 거북이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촬영하기가 쉽진 않네요. 요만해요. 등값 기준으로 한 10cm 정도 되는 친구고요. 자, 제가 막 만져서 지금 밥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도망가기 바쁘네요. 레칼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레칼 사료도 아주 잘 먹어요. 레칼 사료도 먹고요. 일반 지금 것도 야채도 먹고요. 그래서 옐로우풋하고 체리풋하고 체리헤드 레드풋하고 지금 같이 사육을 하고 있고요. 숨어버리네요. 자, 다시 한번 꺼내서 친구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온도가 한 30도, 지금 사육장 온도는 지금 29.8도 이고요. 제가 지금 문을 열어놔서 온도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온도가 한 32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옐로우풋이나 레드풋 같은 경우는 약간의 60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밀웜이나 이런 60도 가끔 급여를 하고 있어요. 크기가 다 크면 30cm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10cm니까 아직 애기지요? 그리고 이 친구는 보시면 50년 이상을 산다고 하니까 저랑 아직도 함께할 날이 아주 많은 친구예요. 자, 귀엽죠? 몸무게는 아직 체크를 해보진 않았는데 몸무게도 묵직하게 많이 나가는 친구예요. 먹이를 아주 잘 먹는 친구다 보니까 몸무게도 묵직하고요. 저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은시처를 넣어놨고요. 바닥은 저기 우드칩실이라고 해서 칩실을 깔아놨어요. 저희가 이거 바크도 깔아보고 했는데 바크나 이런 재질보다는 칩실이 먼지가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서 일단 칩실을 깔아놨고요. 친구는 지금은 또 치커리를 공략하네요. 이렇게 물그릇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온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온욕은 일주일에 지금 조금 추워져서 한 번만 하고 있어요. 아, 역시 늙은 호박을 사랑하네요. 늙은 호박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자, 사육장 문을 좀 닫아줄게요. 온도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네요. 자, 지금 온도가 설정을 29도 해놔서 지금 스팟은 안 들어오고 있고요. UVB는 지금 시간이
12시 조금 안 돼서 UVB는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아주 아주 맛있게 먹죠? 근접 촬영을 해볼게요. 너무 귀엽죠? 옐로우풋은 모든 걸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주로 저희가 치커리를 주식으로 많이 먹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애호박이 있어서 애호박하고 늙은 오박이 있어서 늙은 오박을 줬더니 늙은 오박도 아주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좀 옐로우풋은 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생긴 친구고요. 잠시 우리 옐로우풋의 늙은 호박 먹방을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옆에 공주님이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이 꼭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일러의 옐로우풋 육지거북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친구가 옐로우풋 육지거북이었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뵐게요. 간다고 했더니 이렇게 보이시나요? 체리헤드 레드풋이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안녕, 나는 체리헤드 레드풋이었어. 자, 이제 정말 옐로우풋하고도 인사를 할게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